논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맞짱 논쟁은요. 네. 식사 후 친구가 선물 받은 기프트콘으로 밥값을 결제한 상황. 와, 그럴 수 있어. 친구에게 밥값을 N분의 1에서 줘야 한다. 아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자, 먼저 N분의 1 한 돈을 줘야 한다. 당연히. 왜 줘야 줘야죠. 이걸 안 준 사람이 있다고? 아니, 왜 줘? 양아치예요? 아니, 걔 별쟁이가. 이혼을 선수는 왜 N분의 해야 된다? 기프티콘이라는 것도 받아본 사람들은 그 감정을 압니다. 이 기프티콘을 내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맞아, 맞아. 한 장을 받으려면 못해도 음료로 따지면 10잔 이상. 그래. 음식으로 따지면 5 그릇 이상 먹어야 되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내 노력의 선물, 내가 벌어놓은 돈이랑 똑같은 겁니다. 맞아, 정성이 들어간 거야. 정성이 들어간 거야. 어떻게 보면 기프티콘도 엄연히 보면 재산이다. 그럼요. 네, 재산이죠. 돈이지. 네. 그래도 기프티콘은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기프티콘이 뭐야? 기프티. 선물. 그랬는데 그거를 무슨 대파리도 아니고 친구랑 밥을 먹고 돈을 받아 먹고 그럼 그게 장사지. 형 지금 장사꾼 마인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아니 선물은 네 준 거 아니잖아. 내가 받았는데 왜 네한테 사는 거야?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왜 네 선물처럼 그 선물을 선물을 좋게 쓰라고 준 거라니까 사람들이. 네. 친구들이. 그리고 선물 준 사람도 이 친구가 쓰면서 남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길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장사할 생각 없는데. 그게 장사야. 우리 장사할 생각 없는데 우리는. 저는 근데 조금 더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기프티콘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상품권이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상품권도 엄연히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예. 상품권 쓰면은 뭐라고 보통 안 하잖아요. 맞아.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지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 근데 그래. 기프티콘 똑같아요. 아니, 근데 기프티콘은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돈인데? 요즘에 연장 다 돼. 기프티콘은 우리가 써도 그럼 식당에서 만약에 썼어. 그럼 거스름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럼 다른 거로 추가를 써야 되잖아.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무조건 써야 돼, 기프티콘은. 기프티콘도 돈이면은 출연료도 기프티콘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네. 받을 수 있어요? 왜 내 출연료를 당신이 받냐고? 우리 아들 분유값을 당신이 왜 간장을 해? 근데 오늘도 뭐 역시나 뭐 어느 하나 또 쉽게 물러서지가 않네요. 예예.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아, 바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돈줄 맞짱 커뮤니티에 다양한 의견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